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이건 호박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는 쪄 먹으면 아주 맛있죠. 이것은 꿀고구마인데 엄청 크죠? 날로 먹어도 아주 맛이 좋고, 어제 프라이팬 위에 버터 좀 넣고 구워 먹었더니 구워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전 부치기도 그렇고, 한번 오늘은 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고구마가 의외로 큽니다. 크기도 크고 날로 먹어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어제는 후라이팬 위에 버터를 넣고 구워 먹었는데 구워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후라이팬 위에 하얗게 버터 흔적이 남아서 닦기가 좀 힘듭니다. 오늘은 찜기 위에 고구마를 올려놓고 쪄 먹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삼발이 찜기 위에 고구마를 올려놓고 15분 내지 20분 찌면은 아주 맛있는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한번 찌도록 하겠습니다. 아, 6분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화력이 세다 보니까 파는 익었죠? 뒤집어 주고 다시 한 5분 정도 찌면은 거의 다 익어갈 것 같습니다. 아주 색깔이 노랗게 아주 멋있죠? 색깔도 멋있고 하여튼 잘 익어갑니다. 불을 약간 줄여주겠습니다. 중간 정도로. 비도 오고 커피도 한잔 해야 되겠죠? 고구마와 커피의 만남. 12분 지났습니다. 약간 덜 익었습니다. 좀만 더 찌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겠죠? 아주 노릇노릇 맛있는 꿀 고구마가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한 3분 정도 더 익히면 되겠습니다. 아, 16분 지났는데 잘 익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가? 맛은 좋습니다. 이야, 밤맛이다, 밤. 꿀고구마가 밤 고구마 비슷합니다. 어제는 프라이팬 위에 버터 바르고 구워 먹었는데, 구워 먹어도 아주 맛이 좋은 꿀 고구마입니다. 그런데 후라이팬 닦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쪄봤습니다. 아주 맛이 좋습니다. 야, 커피하고 같이 마셔야죠? 커피하고 고구마의 만남. 맛 좋다. 그런데 비도 오죠? 그래서 막걸리도 한잔하겠습니다. 좋다. 조치온 복생 막걸리입니다. 맛이 괜찮습니다. 맛있다. 오늘도 커피와 막걸리와 꿀고구마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